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의 운동 루틴 영상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어깨입니다. 오늘 운동은 전부 3세트씩 진행이 될 거고 총 운동 시간은 50분 안에 끝날 겁니다. 오늘 어깨 운동은 전면을 먼저 해줄 겁니다. 전면 어깨의 첫 종목은 바로 밀리터리 프레스입니다. 저는 스탠딩을 선호하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치팅을 맞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모든 어깨 운동은 어게인 세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실패 지점에서 속으로 다섯을 세고 지체 없이 바로 실패 지점까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실패 지점까지의 수행이 한 세트입니다. 저는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자극을 전제하에 최소 횟수를 10회로 잡아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회를 넘기면 중량을 올립니다. 만약에 10회를 넘기지 못하면 중량의 증가를 멈춥니다. 전면 어깨를 할 때 띄우거나 내릴 때만 가슴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가슴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면 어깨 운동이 아니라 윗가슴 운동이 됩니다. 가슴을 고정한 상태로 전면 어깨만 다 늘어나면 가동 범위를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전면 어깨 운동인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프론트 레이즈에서도 가슴을 벌리는 동작을 취하면 어깨 전면의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가슴을 살짝 집어넣고 어깨를 앞으로 빼놓은 상태로 수행을 합니다. 이제 어깨 후면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벤트 오버 바벨로우입니다. 가슴을 사용하지 않으면 등도 쓰이지 않고 어깨 후면으로만 자극이 들어갑니다. 로우 동작은 레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중량도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팔꿈치의 고정이 어려워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운동입니다. 역시나 가슴을 벌리게 되면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슴을 벌리면 안 됩니다. 어깨 운동은 사용하면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특히나 어려운 운동입니다. 이제 어깨 측면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깨 측면의 첫 종목은 스탠딩 바벨로우입니다. 절대로 팔꿈치가 몸보다 뒤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깨가 아니라 팔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내가 타겟으로 하는 부위가 정확하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운동의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저는 1시간 운동이 너무 생활화가 되어서 50분 정도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을 줄여서 짧고 굵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47분 만에 어깨 운동이 끝났습니다. 제 루틴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깨에 색다른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제가 다이어트 중에 치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치팅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될 수 있으면 치팅을 하더라도 몸에 좋은 걸로 치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치팅할 음식들은 바로 랭킹닷컴에서 모두 다 가져왔고요. 탑4를 뽑았습니다. 일단은 다이어트식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치팅데이에 어울리는 간식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세 개구나, 네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음식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야겠죠. 제가 먹는 탄수화물은 아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처엠에서 나온 아이스 군고구마입니다. 이게 냉동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1kg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냉동되어 있는 고구마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차갑게 먹어도 맛있어요. 고구마를 회원님들께서 껍질을 다 까서 드시는데 저는 그냥 통째로 먹습니다. 다이어트 때 탄수화물을 저처럼 고구마로 드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거 드시면 엄청 간편하고 맛있을 겁니다. 이거 원에임에서 나온 스파클링인데 탄산음료거든요. 제가 원래 제로콜라를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먹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 탄수화물을 먹었고요.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죠. 단백질은 두 종류를 먹을 건데 첫 번째는 이 베스틱에서 나온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평일에는 생닭을 조리를 해서 먹는데 그렇게 먹더라도 김치를 별도로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트륨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나트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닭을 조리해서 먹는데 회원님들께서는 이거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것들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나트륨은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한 거 최대한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고추 맛인데 맛있네요. 닭가슴살 소세지를 먹었고요. 세 번째는 또 단백질인데 바로 이 맛있닭에서 나온 단백천하 소세지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이거 맛을 상상하실 때 뭘 상상하시면 비슷하냐면 천하장사 소세지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이거를 차에서 운전하면서 다닐 때 식사 시간이 없을 때 주로 이걸 먹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맛있어요. 자, 드디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다 먹었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한 끼 식사로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먹을 게 있는데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구마랑 닭가슴살만 먹었죠. 이제부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로 마시찬에서 나온 무뼈 닭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평일에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요일날 이거를 한두 개씩 먹거든요. 꼭 먹는데 그래서 일요일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회원님들 진짜로 이거는요 그냥 맛있어요. 무작정 맛있고 대놓고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치팅데이에 제가 먹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먹은 음식들은 정말 맛있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니까 드셔보시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랭킹닷컴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치팅데이 때 어떤 걸 먹는지 회원님들께 보여드렸고 아마 저녁에는 소고기를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